한미 정상이 합의한 포괄안보 동맹하고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안보 동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. 뭐 이미 있는데 굳이 새로 만들겠다.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고 그랬냐 이 말씀입니다.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에서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. 우리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.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. 혹시 들어보셨어요? 자, 한미동맹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. 한미동맹은 이제 포괄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. 이제 군사안보동맹에서 이제 기술, 경제, 환경 등등의 포괄안보동맹으로 발전했는데 윤석열 후보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.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 우주협력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. 또 6G 등과 같은 이런 기술 분야 안보 확장도 얘기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포괄안보동맹으로 가야 된다.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.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이 합의한 포괄안보동맹하고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안보동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경제, 첨단기술, 또 기술협약과 같은 국제협력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라는 말씀이죠. 그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국민 일교가 쓰고 있는 일입니다.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지금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안보 동맹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이 두 가지가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. 그런데 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. 뭐 이미 있는데 굳이 새로 만들겠다. 예술군데 예술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데 네. 또 하겠다고 그러셔서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고 그랬냐 이 말씀입니다. 글쎄요. 저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분야에 군사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은 이 안보와 경제를 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뭐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 되겠습니까? 공약으로? 네. 제가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에서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. 우리 그 저기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.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. 글쎄,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? 그런,